안녕하세요, 유호풍입니다. 와, 네. 오늘은 2월 4일 네. 토요일입니다. 아, 또 한파가 또 몰아닥쳤네요. 지금 기온이 영하 8도, 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올라가고요. 일교차가 큰 날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네. 살짝 확실히 어제보다는 좀 추운 기운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쌀쌀한 날씨에 맞춰서 제 목소리도 약간 좀 코막힘 증상이 있고 콧물이 좀 나고 예. 비염이 또 도지고 비염에 좀 약간 온도차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막 추웠다 따뜻해졌다 하는 거 절대적인 추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하지만 예. 또 기온 변화가 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는 봄이나 가을에도 이렇게 좀 심하진 않았는데 겨울철 들어서 약간 비염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극복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네요. 건너편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나니나 플러스 비염 때문에 시달리나 계속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이런 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성하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돌아보면서 내 하루하루를 좀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우연찮게 네, 뉴스를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화재 반환 관련해서 네, 우리 한국의 문화재,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를 침탈당한, 약탈당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는 그런 과정들 같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이제 그 사례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예 판결이 예 고등법원에서 대전 고등법원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2심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거기서 예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라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에 대한 어떤 소유권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지난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거를 이렇게 좀 정상적인 절차로 반환받은 게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도둑질? 이걸 훔쳐 나온 거예요. 국내에 이제 도둑질 땅이 있었겠죠.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그 불상을 말이죠. 일본 대마도 관음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거를 훔쳐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은 이게 국내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이거 기원을 거슬러 들어가면 1330년대에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마도 왜구가 약탈해 간, 그쵸? 그런 이제 좀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건데 일본도 약탈을 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우리는 반환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 거기서 우리가 반환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소유권이 성립이 되려면 정말로 그 당시 133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불상을 만들었던,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던 공간이었던 서주 부석사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곳과 서산 부석사의 그 연속성, 동일한 사찰이라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증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된 그런 정황이 포착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의 부석사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로는 제시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거겠죠. 일관되게 일본 법인으로서, 그러니까 일본의 사찰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대마도에 있는 그 관음사 사찰이 이걸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점유를 해왔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찰의 손을 오히려 들어준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좀 참 안타까운 게 그 반환 과정 자체가 또 절도거든요. 물론 일본도 약탈을 했죠. 둘 다 약탈이기 때문에 원래 본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거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럼 진정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약탈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좀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반대로 이제 절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참 정서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반환을 받고 싶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접근만으로 이건 당연히 우리 거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 이게 국제사회에서 잘 통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그만큼 발언권이 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언권은 전 세계적인 어떤 동의 또는 지지, 그런 응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거꾸로 일본 측의 또 발언권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느냐.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강대국이 이게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거겠죠. 미국, 뭐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가치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화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 그런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침탈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짓밟아 버림으로써 침탈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일본이 그랬었죠. 한국을 침탈했을 때 처음에 무단정치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문화정치, 우리의 글, 우리의 말, 우리의 전통들을 당시에 말살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라는 거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불상 같은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제작을 해서 보존하고 있어야 했는데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그걸 약탈당하고 거기에 서려 있는 그런 혼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이 가치를 왜 따져봐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뺏기고도 가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나네요. 2011년도였죠. 그때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뇌 규장각 도서 생각나세요? 뇌 규장각 도서 하면은 규장각이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 정조가 설치했던 최고의 학문기관이자 정책기구였죠. 거기에 수많은 실학자들이 배출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관계가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문서들을 프랑스가 약탈해간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프랑스 하면은 조금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아, 문화재 약탈은 우리 주변의 어떤 약탈 국가 일본이 아니었겠는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침탈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의 형편은 주변의 그런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착취와 압박을 받았었죠.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나라는 일본에만 한정이 되지 않아요. 일본, 당시에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모든 나라들이 이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66년에 병인양요라고 하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한국,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해전이 벌어집니다. 병인양요 때. 그 이후에 또 신미양요가 있죠. 신미양요는 또 미국입니다.
그런 어떤 침탈 과정 속에 있던 하나의 전쟁이죠. 전투죠. 물론 당시에 한국을 지키고 있던, 한반도를 지키던 그 조선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약탈되어 갔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그 유명한 외규장각 도서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일개, 어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광복이 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던 그 지금 2000년대 이후가 되겠죠. 계속해서 프랑스하고 소통이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문화의 강국이죠.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또는 오르세 미술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프랑스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술작품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저작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국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그 연장선상에 이렇게 침탈된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약탈해간 문화재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마 보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악이 됐고 당시에 박병선 그 박사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문화재 반환에 대한 그런 운동을 같이 했던 박병선 박사라고 이 관련 반환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학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과 민간에서의 노력이 합쳐져서 반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환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가 아니고 대여 형태예요. 5년마다 이 대여 기간이 연장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반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법적으로는 완전한 반환이 아니고 어떤 국가 간의 약속인 거죠. 사실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 그냥 너희가 가지고만 있어라. 약간 이런 거 돼요. 마치 임대인 임차인처럼 이 집은 네 집은 아니지만 그냥 살아라 이런 것처럼. 근데 실제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완전히 그거를 되찾을 수 있으려면 소유권 자체를 이렇게 넘겨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도 알 수 있듯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금동 관음보살 좌상처럼 만약에 이 소유권을 한국이 주장을 한다면 반대로 프랑스 정부에서도 소송을 걸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또 따져보겠죠. 법원이란 건 100% 국민적 어떤 정서를 반영을 못한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법원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반영을 못할까요? 완전히 초법적, 여기서는 초법적인 표현이 아니고 초법적이란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완전한 그냥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헌적인 어떤 기준으로만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것도 없어요. 진짜 주변에 소음을 내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새벽 걷기 묘미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런 차량들도 저런 차량의 소유자들도 이런 뉴스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열의를 모아야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에 보관하든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걸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진짜로 가질 자격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또 한번 봤는데 어제 뉴스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약간의 문화재에 대한 반환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미묘한 약간의 변화가 좀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약탈에 간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주요 말하자면 문화재에 대한 약탈국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막 식민지 지배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으로 막 이런 뺏어가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그 문화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규슈대죠, 규슈 남쪽 지방입니다. 네. 일본 그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그 규슈 지역에 있는 규슈 대학교에서 입시 문제로 그 문화재가 있어야 될 곳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저는 그거를 이제 지켜봤죠. 와, 저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화재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를 가지고 간, 뺏어간 그 나라의 국민들, 물론 모든 아니겠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반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어느 좀 한편에서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제가 이제 또 같이 조회를 해봤죠. 뉴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장으로 계신 분이 그 최응천 청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문화재 청장이 되기 전에는 문화재 반환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문화재를, 문화재가 세계 여러 곳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관련한 반환에 대해서 반환 운동을 많이 벌였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접점이 보니까 교토대학교, 아 교토가 아니죠.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규슈대학교죠. 교토대학교는 교토에 있는 학교고 그거는 이제 간사이 지방입니다. 규슈 지방에 있는 규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슈 대학에서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문화재 청장의 노력으로 이 노력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생각해보면 참 문화재라는 게 한편으로 어떤 국가 간의 외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가, 뭐가 옳은 일인가. 네. 문화재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소유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진실이 이제 그 안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과연 어느 나라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가, 어떻게 이걸 되찾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돌려줘야 될 것인가, 약간 이런 관점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것도 찾아오는 거지만, 또 우리가 참 잘하는 일이죠, 다시 되찾아오는 거. 근데 거꾸로 그걸 돌려주는 일, 그러니까 언제 빼앗아 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빼앗아 온 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근거가 있다면 그걸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돌려준다는 거, 그런 행동의 가치가 한편으로는 더 커 보여요. 사실은 지금 이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뺏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법적인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그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게 아니다, 어떤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린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 그렇게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많고, 그리고 그 조선 후기 구한 말에 여러 나라의 침탈을 당했던 우리 한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아마 산재되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또 많이 됐네요. 벌써 7시 11분. 오늘 토요일 아침 걷는 풍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내일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우리 만나기로 하고,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